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둘째치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이 궁금함. 오늘의 진짜 딱 이런 마음인 분들, 10년 전에 제가 느꼈던 여친 생기는 건 둘째치고 여자들이 무시만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말에 집중 좀 했으면 좋겠다, 날 보면서 웃어줬으면, 아니 정색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물론 지금 여자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는 남자분들도 오늘 알려드릴 것들 적용하시면 여자들 반응이 무조건 좋아지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여자한테 무시 당하지 않는 남자들은 꼭 지키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쉬워요. 이것만 하셔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무슨 흔히 자칭 인간관계 전문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여자가 선을 넘었을 때 웃지 말고 정색해라, 할 말을 해라, 가오를 잡아라, 이런 뻔하고 도움도 안 되는 내용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내용만 있을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첫 번째는 가만히 있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편안하게 좀 침착하게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첫사랑 설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더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기학원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무대에서 연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연기 아니면 화내는 연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발표 한 번씩은 해보셨죠? 엄청 떨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말 실수할 것 같고 그래서 표정 관리도 어렵고 괜히 뻘쭘하니까 헛웃음 나오고 말도 막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발표 잘하는 분들 보면은 침착하게 있어요. 이 발표 잘하는 느낌이랑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 앞에서 화려하게 말을 잘해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점수를 까먹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사회성 없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침착하게 말만 또박또박 잘해도 적어도 점수를 까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선 침착하게 가만히 있는 연습부터 하고 이제 좀 편해졌다 할 때 그때부터 연극 대사 연습하듯이 말을 좀 더 재밌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프레임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등병들은 말 빠릿빠릿하게 하고 뭔가 어쩔 줄 몰라하고 막 당황하고 급하고 침착하게 못 있죠. 근데 프레임이 높은 병장 계급들은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말도 거의 안 하고 천천히 하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말만 차분하게 할 줄 알아도 여자가 느끼기에 뭔가 프레임이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분하게 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약간 하정우 배우 인터뷰 이런 거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해서 사람이 좀 진중해 보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꼭 말투뿐만 아니라 제스처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조금 천천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 녹음을 하는 거라 말을 빨리 하지만 여자랑 얘기할 때는 그래도 한 이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할 때는 익살스럽게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여자 앞에서 긴장도 많이 하고 말도 빠르게 하고 산만한 느낌이라면 그냥 느리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엄청 느리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남이 봤을 때 적당히 차분한 느낌이 들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두 번째는 목소리 톤 낮추기입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남성 호르몬 많은 분들 보면 하정우 님도 그렇고 목소리 톤이 낮아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긴장을 하게 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든요. 타고나게 목소리가 얇은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타고난 목소리보다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뭐 나월, 박효신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얇다고 해서 말하는 게 가벼워 보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평소보다 가벼워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목소리 톤은 진짜 친한 친구나 엄마처럼 편한 상대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물론 발성 연습이나 이런 걸로 개발할 여지가 많겠지만 일단은 그 톤을 기억하셨다가 여자 앞에서도 그 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앞에서 긴장이 되면 평소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뭐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호흡이 뜨니까 목소리가 뜨고 말도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캐치를 하시고 천천히 톤을 낮춰서 해야겠다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스푼 라디오 마냥 중저음 목소리 억지로 내면서 느끼하게 밥 먹었어? 귀엽네? 이 지랄하면 안 되겠죠? 네, 이제 말투를 고쳤다면 가장 중요한 외모 꾸미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모를 안 꾸며서예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안 맞는 예시일 수 있는데 뭔가 찐따 같은 사람인데도 문신을 했다 하면은 가벼워 보이고 양아치 같고 이런 걸 차치하고 만만해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문신이 자기를 꾸민다는 것도 아니고 문신을 해야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자기를 꾸민 티가 난다, 뭔가 치장한 티가 난다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성형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스타일도 아니고 좀 정신도 이상 보이고 하지만 그 사람이랑 말할 기회가 됐을 때 저는 뭐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만만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머리도 좀 꾸민 것 같지도 않고 안경도 이상한 거 끼고 살도 좀 찌고 그런 여자들은 솔직히 만만해 보여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신, 성형 말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깔끔하게 꾸미기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여자한테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 하시면은 패션도 좀 공부해서 깔끔하게 제대로 꾸미시고요. 메이크업도 좀 하시고 프사도 좀 멋진 배경에서 예쁘게 찍으시고요. 그러면 적어도 무시당할 확률은 엄청나게 줄어들
힘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말라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어깨가 좁다? 그러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그냥 가리지 마시고 넓히도록 하세요. 어깨가 좁은 거는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쉽게 무시할 건덕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좋거나 얼굴이 잘생기면 어깨가 좁아도 무시를 안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넓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173에 60kg 막 이러고 여자 좀 만나고 싶다 하시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7kg 정도는 찌우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여자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법, 기본적인 것들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를 본 게 외모 꾸미기, 그리고 여자를 많이 만나는 거였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성을 많이 만나봤으면 그 특유의 경험치 많아 보이는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사기입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많아지면 1번, 2번에서 말했던 그 침착함도 자동으로 탑재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무료 코스 따라오시기만 하면 여자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에 무료 코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리딩방 이런 거 아니니까 메일만 받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